정리했구나. 너 잘 생각한 거야. 그러게 처음부터 시작도 말랬잖아. 내 탓에 생각하지 마. 이건 네 탓이야. 이제 그 사람한테 미련 갖지 마. 유나야. 말해. 그 사람이랑 나 서로 안 지워져.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. 죽어도 안 지워져. 죽어서도 그 사람 네 사람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각오하고 시작해. 그래도 시작해야겠거든. 죽을 때까지 그 입 다물어줘. 하겠다는 얘기 들었어요, 태영이한테. 너. 난 별로 할 얘기 없어요. 떠나갔던 여자한테 매달리는 거 한기주 씨 답지 않아요. 나오라 그랬어. 나요, 이거. 나오란 말 안 들려? 어제 일 설명해봐. 반지 못 봤어요? 책상 위에 올려놨잖아요.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라고. 그 설명도 했잖아요. 갑자기 사랑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싶어졌어요. 회장님 뵐 때마다 누님 뵐 때마다 죄인 취급받는 거 지겨워요. 수혁이 때문에 그래? 수혁이 변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그래? 수혁이 상관없어요.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수혁이가 디자인 넘긴 거 알고 있어. 어제 다 들었어.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건데? 내가 강태형 잘못 생각한 거야? 내가 강태형을 잘못 봤나? 네. 여자들 다 똑같아요. 다 알았다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맞아요. 수혁이가 제일 커요. 당신 옆에 있는 한 계속 그러겠대요. 물론 당신이 잘 극복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상처투성이 만들어놓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. 두 사람 그렇게 만들어놓고 내가 얼마나 뻔뻔하면 웃을 수 있냐고요. 그러니까 파혼해요. 안 돼. 절대 못해. 나 그렇게 몰라요? 내가 이런 얘기할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요. 그만 갈게요. 강태형! 강태형! 너 다른 이유 있어. 너 이러는데 다른 이유 있다고 말해. 사람이 사람 싫어지는데 이유 있어요? 그냥 싫어요. 다 싫다고요. 거짓말 시키지 마. 나랑 나쁘게 헤어지고 싶어요? 그런 거예요? 거짓말 시키지 말라 그랬어. 안 헤어져. 자꾸 이러면 나 당신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. 나 도망가기 싫어요. 회사도 그냥 다시 다니고 싶고.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당신 웃으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.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. 남자 여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. 나 죽어도? 너 나 죽어도 이럴 거야? 이까딜로 죽을 사람이었으면 헤어지기 더더욱 잘했네요. 그리고 헤어진 뒤에 죽고 사는 거나 관심 없어요.